이용 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북 인사들이 넣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함정 취재를 감행한 최재영 씨는 일단 목사인지부터가 불분명합니다. 그가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는 미국 LA의 영광의 빛 교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최 씨는 목사보다는 친북 활동가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재미교포이고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 있고 북한을 옹호하는 책, 발언, 글을 끊임없이 써온 사람입니다. 북조선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가고 했는가 하면 한국교회들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 번영 신학과 성공신학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야말로 가짜교회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들을 못하겠던 인물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가정들에서 마치 성경책을 볼 수 있고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김주애도 믿지 않을 소리를 계속하고 다녔던 전형적인 정부기사입니다.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한 활동을 벌리고 있는 대미 대남 공작 선전 매체입니다. 특히 최재영은 4년 전 21대 총선 기간 저를 낙선시키라는 김정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저를 낙선시키는 운동을 벌리다가 얼마 전 2심 판결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연진 액션원 코리아 대표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서 친북, 종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나오는 바로 이 인물이 최재영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정연진이 지난 21대 총선 기간 저희 선거 사무실 앞에서 선거 기간 내내 피켓을 들고 저 낙선 운동을 벌렸던 인물로서 2심 판결에서조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연진입니다. 이 옆에 앉은 신은하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저 신은미 전형적인 친북, 종북 인사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재영입니다. 스파이처럼 손목 몰카 시계까지 차고서 촬영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각종 군사적 도발로 전쟁 위기론을 만들어버리는 김정은의 대남 총선 전략이 이제는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